오케이, 포커스 86, 스웨치. 그래서 짧게 다시 보면, every each 뭐 이런 것들 단수 취급한다. 그다음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뭐 somebody, nobody, anybody 단수 취급한다. 그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시간은 긴 시간이다. 5 hours are가 아니고 5 hours is 한다. 뭐 5 km is 한다. 그다음에 $5 are가 아니고 $5 is 한다.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학문 이름 뭐 physics 이런 것들, economics 이런 것들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every room is clean. 뭐 $30 is expensive for a meal. 뭐 $30는 are가 아니고 is expensive for meal. 식사 한 끼로는 비싸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분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3분의 1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3분의 2, 잘 생각하고 보면 3분의 2. Two third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Two third 하면 3분의 2. 기수, 서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분의 3. 그렇죠. Three fifth 한단 말이야. Three fifth가 5분의 3이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 단수 취급한다. 그다음에 sum 뭐 sum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sum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모두 올수 있고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단수고 단수 취급한다. most of, half of, rest of 단수 명사 취급하고 the number of 복수 명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the number of 복수 명사의 뜻이 유튜브 보고 다 공부했습니까? 네. The number of 복수명사의 뜻은 뭐다? The number of cars의 뜻이 뭐라 했어요? The number of cars. 다시 수업해야 됩니다. The number of cars의 뜻이 뭐라 했어요? 자동차 대수라 그랬죠. 자동차 대수. 자동차의 수.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 자동차가 주어가 아니고, 여기 오는 얘가 주어가 아니고, the number가 주어이기 때문에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습니다. Some of the pie is missing. 파이 중에 일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파이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죠. The number of patients. 뭐의 숫자? 환자의 숫자가 여기에 day가 아니고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increase란 동사의 참신 단수 s 붙이고 있죠.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conomics가 뭐든가요? 그렇죠. 경제학이죠. 경제학. 그러면 얘는 is입니까? are입니까? is가 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economics는 뭐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문의 명칭이죠. 학문의 명칭. S로 끝난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는 게 아니고 S로 끝나든 뭐로 끝나든 상관없이 학문의 명칭, 과목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목명. Name of a subject죠. Name of a subject. Name of a subject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One of my favorite subject. 그 다음에 one of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죠. One of plus 셀수사의 복수형 꼭 해야 되겠죠. 뭐뭐 둘중 하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사용, 무엇을, 좋은 거. What else? Where do you imagine 아니면 do you imagine냐? Do you imagine냐? Do you imagine냐? Where can you imagine냐? 그치? 너는 상상할 수 있니? 너는 뭐뭐 할, 넌 수영할 수 있니? 캔이야, 누야? 넌 상상할 수 있니? 그러니까 지금 너로 둘다 이걸 안 해. Where can you imagine? Where do you imagine?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지, 네가 읽는 얼마나 없습니까? 그래도 됐어요. 넌 상상하니야? 넌 상상할 수 있니야? 이건 뭐라 해야 되겠어? Can you imagine? 해외에서 그래서 do you imagine? 질문 이면 아시가?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everybody
was curious about the results. Everybody was curious about the results. 그래, curious의 뜻은 뭐예요? 결과다. 아, 궁금해하는 이죠, 그쵸? 궁금해하는. 뭐, 호기심 있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당연히. 호기심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외워야 할 수거. be curious about입니다. be cur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그러면, be curious about. 여러분들이 교과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나왔던 어떤 단어하고 같습니다. be curious about은 뭐하고 같은 뜻입니까? wonder about 하고 같은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지난 과에서 했던 거죠. Be curious about 하고 wonder about 하고 같은 뜻이다.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Be curious about, wonder about. 명인이 시험지는 저기 있어요. 책상 위에. Be curious about, wonder about. 오케이. 그 다음에 result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cause죠. cause의 뜻이 뭡니까? 뭐였죠? warning. 그럼 result는 뭐겠어요? 결과. cause and result라죠.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Okay, everybody was curious about the results. Okay, 그다음에 3번, $40 is too much for this old dress. $40 is too much. Okay, 그래서 뭐는 어떻다? 어떻다? 너무 많다 이 말이죠. $40 is too much. 뭘 사기에는 for this old dress. 그렇죠? 이 낡은 드레스를 사기에 40달러? 40달러면 뭐 4만원 좀, 5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4, 5만원 정도 되겠네요. 너무 비싸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building. most of the building. 뭐 been destroyed요? 그렇죠.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죠. most of the building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 오케이. 그래서 most of the building의 뜻은 뭐예요? 빌딩 몇 채의 뭐란 말이야? 별 빌딩 몇 채의 대부분? 빌딩 몇 채입니까, 이거? 한 채죠, 한 채. 빌딩이 한 채가 있는데, 이한 채의 대부분이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이 그림에서도 알다시피, they야, it이야? 딱 봐도 it이죠, 그쵸? 그쵸? 이렇게인데, 이게 they일 리는 없죠? 빌딩의 대부분이, 다시 말해, 그것들이 그것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it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as been destroyed에 대해서 뭐좀 조사해라고 했는데요. 뭐겠어요? has been destroyed. 뭐다? 그렇죠. 현재 완료다. 그렇죠. 현재 완료에 뭐다? 수동태죠.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has been 부분이 has plus pp를 완족시키므로 나는 뭐다? 현재 완료다. 그 다음에 be destroyed가 be plus pp를 완족시키니까 수동태다.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has been pp입니다. 그러면 이걸 했으니까 뭐를? tornado를 주어로 할수 있겠죠? 그쵸? tornado를 주어로 바꾸면 tornado 그쵸? tornado가 파괴시켰다라고 얘기하니까 has destroyed 하면 되겠죠? has destroyed 무엇을? most of the building. a tornado has destroyed most of the building. 이라는 문장은 현재 완료 능동태 문장이고요. a tornado has destroyed most of the building. 능동태 문장이고 이걸 수동태로 바꿨더니 most of the building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1, 2, 3, 4번 우리가 그래서 1번은 왜 단수 취급한다? Economics is one of my favorite subjects. 왜 단수 취급한다? 그렇죠. 학문 명칭은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제목이 뭐예요? Everyone was curious about the result. 왜 단수 취급한다? Every나 each나 이런 것도 있죠. Everyone, each one. Body도 마찬가지고요. Everybody 이런 것들. Ever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하고 단수 취급한다.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40. 40달러. S부터도 왜 단수 취급한다? 금액이나 거리나 또는 무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시간 이런 것들 하나의 덩어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is를 is로 봐야지 day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 s가 붙어있지만 각각 문법을 배웠으면 걔들이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40 are가 아니고 $40 is 해야 된다. 이번엔 금액이죠. 금액. 이외에도 거리, 뭐, 5시간은 긴 시간이야. 5 hours is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most of the building. most of 뒤에는, most, 여기에는 most of 뒤에는, some of 뒤에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some of 뒤에, the rest of가 뭐였더라? the rest of.
그렇죠. 뭐뭐의 나머지. 다시 되돌아와서 얘기하면 some of 뒤에, most of 뒤에, half of 뒤에, rest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단수 명사가 올수 있다 했습니다. 이 경우 every나 each 뒤에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 보면 every하고 each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밖에 못 오지만 some, most, have, the rest 이런 것들 뒤에는 단수도 오고 복수도 올수 있습니다. 단수가 오면 단수 취급하고 복수가 오면 복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뭐가 왔기 때문에 단수가 왔기 때문에 그림상 건물이 몇채 있는데 건물이 한채 있는데 그 건물 한 채의 대부분이니까 대명사 is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B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을 알맞은 형태로 놓고 뭐 일단 넣어봅시다. 그래서 명인이 three 그렇죠. 3 hours is enough to take a nap. 오케이. Okay. Take a nap 조사해 오셨을 거니까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2번. 수미. Each boy has his own opinion. 계속해서, 뭐라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라고? Was rotten. 오케이. Okay. 얘는 어떻게 할까요? Half of the bread is rotten. 오케이. 계속해서 명인이 하면 되겠네. Physics? 오케이.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based on experiment. 오케이. Based on, 앞에 based 앞에 생략된 말과 experiment에 대해서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수민이 하면 되겠네. 그 one fourth of an iceberg is on the water. 전체적으로 one fourth of an iceberg가 무슨 뜻인지 뭐 해석할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이 하면 되겠네.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그 5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오케이. 계속해서 명인이 하면 되겠네. 오케이, okay, the rest of the team feels disappointed at the result. 문법적으로는 다 맞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지훈아, take a nap이 뭐지? 조세호라고 했잖아. 모른다. 그런 사람도 다 모른다. 오케이, okay, 그다음에 physics가 뭐지? 물리학이죠. physics, 물리학.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뭐 물리학도 배우고 지구과학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이런데 물리학 파트 가장 대표적인 물리학 파트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중에서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물리학 파트죠. 뉴턴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과학 분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based 앞에 생략된 말 뭐든가요? 그렇죠. which is가 생략됐죠.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which is based on experiment. experiment 뭐든가요? 그렇죠. 실험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e fourth of an iceberg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one fourth of an iceberg. 그렇죠. 빙하의 4분의 1이죠. One fourth of an iceberg. 빙하의 4분의 1은 물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distance. 뭐든가요? distance. 거리죠. 그럼 distant는 뭐든가요? 그렇죠. mon이죠. mon. 그러면 distant의 같은 말은? far죠. 그 다음에 disappoint 뭐 하다? disappoint 실망하답니까? 실망시키답니까? 실망시키다겠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ED형 실망당한이죠. 지금 실망당한. 오케이. take a nap은 아무도 모릅니까? take a nap 뭐 하다? 낮잠 자다죠. take a nap. take a break. 쉬다, take a nap, 낮잠 자다, nap이 낮잠이니까. 그래서 3 hours is enough to take a nap은, 뭐는 어떻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뭐 하기에는, 낮잠 자기에는. 그러면 여기나 to take an event to 부정사인데 명형부 중에 뭘까? 부사적 요법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낮잠 자기 위하여. enough라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죠. 충분하다. 뭐 하기에는 to take a nap 하기에는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뭐 완성시키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부사적 용법이에요. 낮잠 자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뭐 하기 위하여 낮잠 자기 위하여 3시간이면 충분해.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boy has his own opinion. 각각의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otten은 했었죠. rotten, 어떤 이었어요, rotten? 그렇죠. 썩은 이유, 썩은. 상한. half of the bread. half of the bread. 빵몇개 있는데? 한개 있는데, 그 빵에, 그 그림 그리면 빵이 한개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그림은 it이야, they야? it이죠. 뭔가 it is rotten이죠. 그건 상했어. 빵의 절반이 상했어. half of the의 단수명사 오면 단수 치고 간다.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which is based on experiments. 그러면 이 문장 해석하면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physics는 뭐다? 물리학은 뭐다?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인데 뭐에 근거하고 있는? 그죠? 실험에 기초한 말이죠. 물리학은 실험에 기초한 based on experiment 하고 있는 natural science다. 자연과학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5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오케이. 그래서 5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자, 이거 to walk는 또 물어볼 거야, 명인이한테. 그래서 to walk, to 부정사니까 또 물어볼 거야. 5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의 뜻은 뭐는 어떻다? 5마일은 긴 거리다, 장거리다.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형부. 이거는 깨또 찌풀 대상이 아닙니다. 잘 따져보세요. 부사용법이다. 네 생각은. 어? 형용사적용법이다.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한 이유는 distance가 명사죠. 거리죠, 거리. 거리, 무엇이죠, 무엇. 긴 무엇, 긴 거리. 뭐 하기에는, 걷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자꾸 반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5마일은 뭐 하기에는, 걷기에는 장거리입니다. 5마일 걷기 힘들어. 이런 얘기죠. 5마일이면 우리 뭐, 킬로미터로 거의 가면 뭐 곱하기 1.4 정도 하던가?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team, the rest of the team, 그팀 구성원 중에 나머지 사람들이죠. 팀 구성원 중 나머지 사람들은 feels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낀다. 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실망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번지수 찾기 3 hours is enough to take a nap.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개 보이는데요, 나는. 그렇죠. 6번이 보이죠, 6번.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볼수 있잖아, 우리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건 뭐가 있나요?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건 뭐가 있나요? 7번. 그렇죠? 7번하고 3번하고 같은 이유죠. 뭐 어떻게 보면 5번도 같다라고 볼수 있고요. 3, 5, 7번 같은 이유. half of는 사실은 이것도 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half of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똑같은 이유는 위에 문제에 나오죠. 4번은 왜 단수 취급했다? 얘가 뭐의 명칭이기 때문에? 과목 명칭이죠. 학문의 명칭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뭐 이렇게 쭉쭉쭉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00m는 내가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00, 그렇죠. METERS죠. 스펠링은 METERS is too far for me.
좋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고민해보셨겠죠? 5 meters is too far for me to walk.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너만큼 바쁘다. 모든 사람들은 영어로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는데요. 뭐가 가능할까요? Everyone 하실래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everyone is as busy as you 할수 있겠어. Everyone is as busy as you. Everybody is as busy as you. 근데 모든 사람들을 꼭 everyone, everybody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가능하다. All people도 가능하죠. 그럼 all people은 뒤에 is가 아니고 뭐가 해야 되겠다? All people are. 얘는 복수치고 한단 말이죠. All people are as busy as you. Everyone is as busy as you.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일부분이, 그 작품의 일부분이, 그 작품 영어로 뭐예요? The work죠. 그럼 그 작품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모방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과거죠, 이거. 현재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잘못했는데 과거네요. 그래서 그 작품의 일부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죠. Some of the work죠. Some of the work. Some of the work는 day입니까? is입니까? 그러면 it was copied illegally 하면 되겠죠. Some of the work was copied illegally. Okay, illegally 반대말 좀더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수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지원자의 수가 증가한다. 오케이, 시제는 현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수 candidates죠, 그렇죠? The number of candidates. Number of candidates가 증가한다. 현재 시제로 해서 in, 그렇죠? Increases 하면 되겠죠. The number of candidates increases. Increase가 동사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해서 increase 앞에 뒤에 s를 쓰면 되겠네요. The number of candidates increases. 오케이. 되돌아가서 500 meters is too far for me to walk.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 부정사 무슨 용법? 예, 형용사 용법이다. 부사자 용법이죠. 500m는 너무 멀다. 그 다음에 이 for me를 보고 우리 제목이 뭐죠, 이거? 문법 제목.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누구로서 뭐 하기에? 나로서 걷기에. 나로서 걷기에. walk는 뭘 꾸며주냐? far를 꾸며줍니다. far는 먼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사. 뭐 하기에 먼? 걷기 먼. 됐습니까? 부사용법.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one is as busy as you. 원급 비교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너만큼 바빠. 그 다음에, illegally. illegally의 뜻이 뭐예요, illegally? 불법적으로. 그럼 반대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legally죠, legally. 그럼 legally의 뜻은? 그렇죠. 합법적으로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읽기에 진짜 많이 나오게 될 단어들이에요. illegal, legal도 마찬가지고요. 이 형용사형인 legal, 합법적인, 그 다음에 illegal, 불법적인, 형용사형, 뭐, 부사형 알면 형용사형 알고, 형용사형 알면 부사형 아는 거죠, 이거.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들고 있습니다. legally, legally,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of candidates. 지원자의 수. 증가한 건 지원자야, 수야? 그렇죠.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number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꼭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학생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그래서 각각의 학생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Each student야. Each student야. 그렇죠. 알죠. Every each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그러면 each student는 단수니까 풀어야만 한다는 have to solve야, has to solve야? 그렇죠. has to solve죠. has to solve. 무엇을 the problem. 이렇게 영작하면 되겠죠. Each student has to solve the problem. 각각의 학생이 has to solve the problem. 그 다음에 화재의 대부분이 진화되었다라는 표현. 오케이. 시제는 과거네요. 그럼 화재의 대부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most of the fire죠. most of the fire. most of the fire는 is야, day야? is죠. 그러면 it was extinguished. 수동태니까
ED형 해야 되겠죠. Most of the fire was extinguished. 진화되어졌다. 됐습니까? Put out 하고 같은 말 했었죠. Put out이 뭐였더라? 불을 끄다. Put off는 뭐였더라? 미루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것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each하고 every, 뭐 이게 진짜 많이 했죠. each, every에 셀수 있으면서 단수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됐을 것들, 시간, 거리, 금액, 무게, 그다음에 학문의 명칭, 단수 취급한다. 오케이, 이번에는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수 of the 복수 명사,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사과가 예를 들어서 뭐 60개가 있는데, 사과가 60개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60개 사과 중에 3분의 1이면 몇 개예요? 그렇죠, 20개죠. 그러면 이건 is야, day야, day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 of the 복수 명사, sum of the 복수 명사, most of the 복수 명사, half of the, rest of the 복수 명사는 뭐뭐 들중 나머지 절반, 대부분, 약간, 몇 분의 몇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day 취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both of, 아니, both를 얘기하면서 both하고 it하고 need하고 얘기했습니다.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하지만 either나 need가 들어갔을 땐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많은이라는 의미에, 자 이거는 뭐랑 비교해야 된다? the number of는 뒤에 복수 명사하고 복수 단수 취급하지만 a number of는 무슨 뜻이다? man이란 뜻이라 했죠. a lot of의 뜻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day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Both Tom and Jerry, they have been to Europe. 제 탐과 제리 둘다 유럽 가본 경험이 있어. A number of cars are on the road. Many cars are on the road. They are on the road.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they 취급해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이걸 뭐 주기 때 했던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일단 답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be 동사 현재 시제라 했어요. be 동사 현재 시제.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부터 가볼까요? some? bro have? have closed. 혹시 have가 언제부터 be 동사였나요? are closed. Some of the shops are closed. 오케이, 계속해서 명인 one, one third of the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계속해서 40% of the people in my school are boys. 여러분들은 퍼센트가 좀 다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 Both men and women are allowed to enter. 오케이, 계속해서 명인이 several.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can't come. 오, 계속해서 오케이, a number of players are entering the stadium. 계속해서 There is a man waiting for you. 다음, your. 네. Your glasses are different from hers. 오케이. 그래서 채점 다 맞았다. 다 맞았죠. Some of the shops are closed. 오케이. Some of the shops are closed의 뜻은 뭐예요, 명인? 많은 상점들? 많은이라는 의미는 거기 안 보는 것 같고, 상점들 중 일부가 몇몇 상점이 문이 닫혀 있다, 폐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e third of the students are in the classroom. 그래서 학생들 중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영어로 뭐라고요? 3분의 1? one third라 했죠. 3분의 1이 교실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학생들 중 3분의 1 정도가 교실에 있다.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 있다. They are closed. 그것들은 닫혀 있다. 이 취급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40%. 40는 스펠링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 U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4도 유가 있고 14도 유가 있죠. for 14 다 유가 있지만 40은 유가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 40% 정도가 남학생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100% of the people in my 100% of the students in my school are boys죠. 그 다음에 both men and women, both men and women, both A and B는 they 치고하는 거죠. 남자들, 여자들 모두 다 이 말이죠. 남자, 여자 모두가 뭐 받았다? 허락 받았다 이 말이죠. 모두 허가 받았습니다. 남녀 모두가 허가 받았습니다. Okay, to enter 뭐 하는 것을 입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명사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훈아, 이 Y는 어떤 Y지? Y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이유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의문 부사다, 관계 부사다. 그래서 관계 부사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간접 의문문이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이게 간접 의문이라면 관계 부사가 아니고 의문 부사겠지. 그러니까 there are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제가 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can't come. 그 말은 이 why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there are several reasons I can't come. 그래서 관계부사 why는 특별하지 않을 때 여기 reason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이유 reason이 있기 때문에 why는 생략할 수 있는 why다. 얘 의문부사면 생략할 수 없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명인 a number of players are entering the stadium 무슨 뜻이야? 그럼 a number of의 뜻이 안 보이는데 많은 선수들이 스타디움에 입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이란 뜻이었죠. many 뒤에 복수명사는 당연히 they 취급해야 되니까 they are entering the stadium이죠. 그들이 스타디움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아 a man하고 waiting 사이에 뭔 일이 난 거야? which is가 아니고 who is가 생각되겠죠. There is a man who is 또는 that is waiting for you.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한 거죠 이거. 아까 전에 based on a natural science which is based on experiment 할 때도 똑같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 봤었죠. 남자가 있다 이러고 있네. 남자가 있다. 남자인데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어. Your glasses are different from hers. 너의 안경은 내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enter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enter에 대해서. 타동사, 그러니까 뭐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착하기 쉽다. enter the room 해야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뭐 marry me 해야 된다.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데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현이 하면 되겠네. 1번. 이들을 마르게 고쳐서 읽으면 됩니다. 뭐 틀린 문장 읽을 필요 없어요. Chopsticks are useful to pick up little things.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수민이 하면 되겠네. Visit the place 해야 되겠다. A number of tourists to visit the place. 계속해서 There were five women on the bus. 오케이. 계속해서 A yellow bird and a red one are sitting in that tree.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5번. Three fourths of the apples are his.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채점해 주면 되겠네. 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명인 chopsticks are useful to pick up little things. 예, 뜻은
쓸모가 있다라고 했죠. 젓가락은 useful 하다, 유용하다.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자,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 앞에 꾸밈을 받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되죠. useful은 명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일 리가 없다. 형용사적 용법일 리가 없죠. 두 번째, 얘가 명사적 용법일 리도 없죠. 왜냐?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 그러면 얘를 뭘 받고 쓸수 있어야 돼? 그렇죠. chopsticks are useful it.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이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하여? 작은 물건들을 집어들기 위하여. 젓가락은 쓸모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useful이라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죠. useful이 어떤 쓸모가 많은 형용사를 꾸밀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사의 부사가 없고. 어찌 어떤 작은 물건 들기 쓸모가 많은 유용한. 그렇습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으면 어찌 어떤 집어들기 유용한. 그 다음에 a number of tourists visit the place는 무슨 뜻이야? 지훈아. 그렇죠. 그 장소를 방문한다. visit 하면 뭐하고 같이 visit 하고 같이 뭐 얘기했더라? 그렇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visit to the place, visit at the place 아니라서 visit the place, visit Korea. 그래서 they visit the place고요. 그다음에 there were five women. 뭐가 있었다? 여자 다섯 명이 있었다. 어디에? 버스에. 버스에 여자 다섯 명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민, a yellow bird and a red one are sitting in that tree의 뜻은? 저 나무에 앉아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one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one은 뭐 대신 왔다? bird 대신 왔죠. 노란 새와 빨간 새죠.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sitting in the tree. 그 다음에 three fourths of the apples are his. 얘 뜻은 명이나 뭔 뜻이니? 그렇죠. 여기에 사과가 복수니까 얘는 it이 아니고 뭐 취급해야 된다? they의 뜻이죠. 그 사과들 중 4분의 3은 이 말이죠. three fourths of the apples are his. 이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자동차들 중 일부는 한국의 울산에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지훈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부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안 들리니까 좀 크게 얘기할까? Some of the cars were made in Ulsan, Korea.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수민, N과 그녀의 여동생 둘다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Anne and her sister like to play tennis.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채점해 주세요. 1번 어떻게 고친다? have 아 were 자리에 have been을 써야 된다. 해브 빈 메이드 해야 되겠다. 모르겠다. 1번은 일단 틀린 것 같다. 뭔가 감이 그렇다. 그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뭐한뭐 900대 있다 싶다 죠. 900대가 있는데 그중 일부 뭐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300대 정도. 그러면 이런 표현 뭐 900대 중에 300대, 900대 중에 뭐 10대 이런 표현 어떻게 할수 있다? Some of the cars라고 할수 있고, some of the cars는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made 하면 그것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시제가 뭡니까?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y were made. 틀린 부분이 없네요. They were made in Ulsan, Korea. Some of the cars were made. Both Anne and her sister, they니까 they like 하는 건 당연하겠죠. They like to play tenni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넘버라는 말을 넣어서 많은 다리가 붕괴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많은 다리가 붕괴되었다. 시제는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명의니까 이번에는 많은 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거 작문해 보면 a number of 그렇지. this was a number of the bridge was destroyed. 됐나요? 오케이. were destroyed. a number of the bridge were destroyed. 틀린 부분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공장 안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시제 과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훈. There were many laborers in the factory. 틀린 부분 없나요? 잠깐만. There were many laborers in the factory. 틀린 부분 없나요? 어디에? Laborers. There were many laborers in the factory. 명인님 뭐? 아, bridges 해야 된다? 뭐, 이거, S, 뭐, 이런 거, 뭐,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계속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A number of 뒤에는 반드시, a number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A number of the bridges, many bridges, 이 말이죠. Many bridges were destroyed.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처음에 destroy 됐는데 왜 비동사를 넣으려고 했느냐. destroy의 뜻이 뭐예요? destroy. 파괴. 그러면 다리가 파괴해서 파괴 당했어. 그래서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수동태. They were destroyed. 그것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 그래서 focus 86, 87을 같이 익혀야 됩니다. 86만 익혀도 안 되는 게 아니고, 86과 87은 반드시 a number of, the number of, 특히 새롭게 알게 됐을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88. 참, 그리고 이제 요 파트 끝나면 이제, 뭐, 이 교재 이름이 그래머타파인데요. 그래머타파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 새롭게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교재가 끝나면 이 교재는 더 이상 할게 없지만 우리가 아직 문법을 끝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교재 다음에 이제 다른 교재로 바꿀 건데요. 문법 교재는 그 문법 교재 대상은 그 문법 교재가 만들어진 뭐 교재마다 뭐 학생들 뭐 이렇게 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롭게 하게 될 교재의 제목은 뭐 그래머 존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 책값 많이 드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뭐 웬만하면 드릴 수 있는 책은 다 드리는데 근데 그 여러분들이 다 책을 갖다 버리죠. 인쇄해주면 잘 갖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머존을 할 거고요. 뭐 그래머존 대상은 중3부터 고1 뭐 요 정도까지 수준의 책입니다. 그 책으로 하게 될 파트는 뭐 가정법 파트부터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CJ일치에 대한 겁니다. CJ일치 무슨 수학처럼 설명이 돼 있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얘기했었고요. 뭐 설명은 그때 거 설명으로 뭐 따져보라 했습니다. 해석해보면 말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뭐뭐 했다고 현재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누가 뭐 했다고 현재 말할 수 있습니까? 지훈아, 네? 과거에 누가 뭐뭐 했다고 현재 말할 수 있나요? 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현재 누가 뭐 한다고 과거에 말할 수는 없죠.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말이 되도록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도 과거가 올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누가 언제 뭐 했대요 이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누가 언제 뭐 했대요 이러겠죠. She never thought that she 어쩌고 저쩌고 see him again.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네. 언제요? 일단 뭐 했어요? 과거에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가 과거에 절대 뭐 어떨 거라고 아니 뭐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she would see him again 인 거죠. She never thought that she would see him again.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절대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을. 그럼 결국은 다시 봤단 얘기일까요? 못 봤단 얘기일까요? 그녀는 언제 생각했다? 과거에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가 뭐할 거라고?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봤다. 이런 얘기겠죠. 그 이후에. 맞습니까? 이 과거 시점 이후에 다시 봤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미나 says 아니면 say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절에 that she had missed the last train. 그녀가 뭐 했답니까? 그녀가 뭐 했다? 마지막 기차를 놓쳤었다라 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죠. 근데 놓쳤다는 게 시제가 뭐니까? 그렇죠. 과거입니까 이게? 그렇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제는 당연히 과거겠죠. 미나 said. 미나가 과거에 말했었습니다. 그녀가 과거보다 말했던 그 시점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막 마지막 기차를 놓쳤었다고. 그러니까 기차 못 탔잖아 얘 라고 얘기했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nobody knows what 어쩌고저쩌고 happened in the future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 누구도 언제 모른대요? 그렇죠. 그 누구도 현재 모른대죠.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언제 미래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can happen 하면 되겠죠. Nobody knows what can happen.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Nobody knows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오케이. 이 what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얘기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안 물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what은 1번이냐, 2번이냐. Nobody knows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그 누구도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다음에 he said that the famous designer bought a dress 인데요. 그가 언제 말했대요? 과거에 말했대죠. 그렇죠?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드레스를 뭐 했다고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는 과거에 말했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그럼 그가 과거에 말했으면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건 최소한 현재일 수는 없죠. 그렇죠. 만들었었다. 헤드메이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드레스를 만들었었다고 말했었다. 말했던 시점과 그 다음에 만들었던 시점 중에 더 과거인 것은 만들었던 게더 과거죠. 만들었었어? 라고 그가 말했었다. 그 다음에 they believed that 뭐쩌고저쩌고 honest and diligent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들이 언제 믿는데요? 과거에 믿었죠. 그러면 that he had been honest and diligent 네, he hopes that he 어쩌고저쩌고 the project by tomorrow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일까지 프로젝트를 뭐할 것이라고 will complete죠. He hopes that he will complete the project by tomorrow. 그는 언제 희망한다? 현재 희망한다. 그가 언제 끝마치기를? 미래에 끝마치기를. 프로젝트를 내일까지는 끝마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일단 무엇에 대해서. 그럼 얘는 의문 대명사입니까? 아니면 관계 대명사입니까? 이 질문이죠. 그렇죠? 뭐겠어요? 의문 대명사죠. 그렇죠? 의문사.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랬다? 그렇죠? 간접 의문이고요. 간접 의문. 그럼 이거를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겠니? 무슨 일이 생기겠니? 그렇죠.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Okay.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는 끝에 물음표 써야 되겠죠. 근데 어순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의문사가 뭐인 뭐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이 되어도 이와 같이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6시 몇 분? 30분. 바뀌었대. 뭐 파티 아니에요, 요새? 아니요. 무슨 시즌이야? 에이, 어, 그 좋다. 먹으러 가. 그렇죠. 하필이면 영어 수업 하는 날. 어? 또 먹으러 갔네. 오케이. 니들은 뭐, 얘기도 안 하고 안 나오고 말이야. 너 얘기는 슬쩍 하고 안 나오고 말이야. 유튜브 공부했어? 오, 웬일이지? 오, 웬일이지? 반성이 좀 되던가요? 반성이 좀 됐나요?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헤이, 이번 시험은 지훈이 제일 잘 쳤는데. 오, 웬일이야. 잘했어.
준비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좀 하고. 너 뭐야 오늘 수업 좀 이따가 보고 할 공부할 거지? 아니 해야? 오, 아니 그러길래 딱 만날 뻔했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 아네스트의 반대말은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아네스트. 부정직한 디스아네스트였죠. 레이지의 반대말은 뭐죠? 레이지의 반대말은? 그렇죠. 딜리전트죠. 레이지가 게으르니까 딜리전트, 부지런하니 반대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여러분들 전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뭐 반대말 만드는 거, 아닌 잘못된 거. 뭐 like 같은 경우에 잠깐 얘기하면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dislike가 싫어하다죠. 그냥 like가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 이라는 뜻도 있죠. 그때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그때는 unlike라는 거. 그때 뭐 꼽사리로, 꼽사리 영어 지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밑줄 친 부분이 upper 맞으면 어, 틀리면 X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끝이지 말고 잘못된 건 바로 고쳐라. You couldn't understand 저도 보고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명인아 맞았냐 틀렸냐 일단? 맞았어? 틀린 곳이 없다? You couldn't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오케이. Wha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좀 있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sked me whether I like cooking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이거 맞았나 틀렸냐? 맞아.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이 weather에 대한 얘기하고요. 뭐 몇 가지 얘기할 게,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when I'm young I joined a dance club. 수민아 이거 맞았나 틀렸냐?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was 영어로 보셔야 된다. When I was young, I joined a dance club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told them that I have been to Singapore 하고 있네요. 명인아 맞았다 틀렸냐? 맞았다. 오케이. I told them that I have been to Singapore. 싱가포르는 아시죠 뭐. 그 다음에 Jack said that he had already written a letter. 기훈아 맞았냐 틀렸냐? 맞았다. Jack said that he had already written a letter. 오케이. 그러면 수민 채점. 너? 4번이 틀렸다? 4번 그럼 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had been 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왜? 그렇죠. 말했던 게 과거죠. 그렇죠. 내가 이 얘기가 뭐 얘기하고 이 문장의 뜻이 뭐냐. 나는 그들에게 말했단 말이야. 난 그들에 대해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어. 내가 뭐 해본 적이 있다고? 싱가포르 가본 적이 있다라고 과거에 말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현재까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한 게 과거인데 가본 적이 있다는 건 현재까지 오면 안 되겠죠? I had been to Singapore. 이게 바로 CJH다. 오케이. 나머지 애들 일단 what에 대한 얘기. 그래서 수민 이 what은 뭐 하는 놈이지? 관계대명사야? 의문대명사야? 의문대명사. 유리는 뭐 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말이죠. 언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What was happening? 무엇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라 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유리가 직접 한 말은 뭘까? 이걸 쌍따옴표로 바꾸면 이 말이죠. 그렇죠. What is happening? 이라고 물음표 붙였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라고 What is happening? 했는 걸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의문 대명사인 거죠. 관계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마찬가지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시제를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Jacob argues that the price is not reasonable. 그래서 뭐 reasonable argue 뭐 이런 얘기 있네요. 1번 명인이 하면 되겠다. Jacob
Jacob argued that the price was not reasonable. 네, 계속해서 수빈, he says that he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를 시제를 바꾸면 he said that he would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안 되고 왔다. Okay. I know that the twins visited Madrid. I knew that the twins had visited Madrid. Had visited and visited Madrid. 다음에 수민, Jenny believes that her little brother broke the mirror. 헤드 브로큰 더 미러. 오케이. 그래서 명인 채점. 다 맞아? 하나 틀렸는데. 1번? 어떻게? 잘 모르겠어. 내가 한번 살짝 페이크를 걸어봤는데 잘 찾아봐. 1번에 뭐가 틀렸어, 그래. 잘 봐, 2번. 응?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발음하길래 난 그렇게 썼을 뿐이야. 네가 그렇게 발음하길래 그렇게 썼을 뿐이야. 그래도 봤으면 찾아낼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됐어? 오케이, 나머지 애들 맞죠? 지금 is가 따라가지고 얘가 현재가 과거 되니까 얘 현재 과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현재랑 will give a speech가 맞았습니다. says가 said 되니까 will이 would로 바뀌고 동사원형. 그러면 너하고 visited 이번에는 현재하고 과거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되면 얘는 과거 완료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현재하고 과거 3번하고 4번하고 같은 시제의 이동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 해서 그는 그가 그의 숙제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에 말하는 거죠? 현재 주어. 그럼 그는 말합니다. It tells. 그가 그의 숙제를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that he can finish his homework. It tells that he can finish his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look down on 하고 ignore 하고 같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는 언제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죠? 그럼 그는 과거에 생각했다. He thought, THOUGHT, that he thought that 그녀가 그를 무시했었다. She had ignored him. He thought that she had ignored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말하다가 많죠? 그쵸? Tell, talk, say, speak. 그러면 그는 그가 그 숙제를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때 대절을 가지는 말하다는 뭐예요? Say죠. He said 대절을 써야 돼. He said that he can. 근데 아참 말한다니까 says 네, 미안합니다. He says that he can finish his homework. 됐습니까?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이런 동사 말하다는 say입니다. say. tell은 어떻게 쓰이냐? tell은 주로 tell a b로 쓰이죠. tell a b 또는 tell a to do로 쓰이죠. tell a to do.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수요 동사에 tell. 그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오형식 동사로 say tell. 대절을 말하다는 say dash say that he says that he can finish his work.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시제일치를 봤고요. 네, 이번에는 시제일치의 예외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어떤 팩트를 얘기한다.
속담을 얘기한다. 속담은 속담에 써있는 시제대로 간다 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할 때 과거 시제로 쓰이겠죠. 다음에 뭐 이외에도 역사적 사건, 이걸 히스토리컬 팩트를 한다 했습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는 관계없이 과거 시제 씁니다. 그래서 수미엔더 Okay. The little boys answered that 2 and 3 make 5. Okay. 어? 2 and 3. 안만 길어봤자 지금 이 취급했네요. 왜 데이가 아닌지. 2 and 3를 왜 데이가 아니고 이 취급해야 되는지 좀 이따 좀 얘기해주세요. 이 문장의 뜻이 뭔지도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명인 더. 오케이, okay. The student learned from a book that the moon is round.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훈이 he 53. He learned that the Korean War was over in 1953. 보셨고, 그다음에 수민이 씨. 14. 그렇죠. She said that King Sejong invented Hangul in 1443. 오케이. 그래서 명인이 줄리아. 겟업은 안 보이는데? 겟업 at 6. Julia told me that she always gets up at 6. 오케이. 그래서 지훈 채점. 다 맞았다. 그쵸? 1번, 명인. The little boy answered that 2 and 3 makes 5는 뭔 소리야? 어린 소년이 대답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대? 그렇지. 2 더하기 3은 5가 됩니다. 5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2 더하기 3은 5라는 건 뭡니까? 팩트죠? 근데 2 and 3, 데이가 아니고 뭐 취급해야 된다? 2입니다. 2 더하기 3이라고 해석합니다. 2 더하기 3, 그것은 makes 5 한다. make 아닙니다. makes 5. it makes 5입니다. it makes 5. 그것은 5야. 있습니까? 그것들은 오야가 아니고 그것은 오야. 2 and 3. 아까 뭐 숫자 같은 것들이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구경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2번 문자. 그 학생이 책으로부터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누가 어떻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까? 달은 어떻다? 달은 어떻다? 둥글다라는 scientific fact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 그다음에 그는 저 배웠었죠. 누가 언제 뭐 했다는 사실을 한국 전쟁이 1954년도에 뭐 했다? 끝났다? 팩트는 팩트인데 어떤 팩트? 그렇죠. 히스토리컬 팩트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였습니다. 3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게 4번이죠. 그녀는 현재 말합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발명하셨었다고. 3번하고 똑같이 4번하고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Julia told me. 줄리아가 나한테 언제 말했어? 과거에 말했죠. 근데 줄리아가 말한 내용은 그녀가 6시에 일어난다는 그녀의 뭐, 그쵸, 해빗을 얘기했죠. 근데 그 습관이 과거에 하고 마는 습관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습관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습관이니까 무슨 시에 써였나? 현재 시에 써였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okay. 다음 밑줄 친 부분은 과거 시제로 바꾼 문장을 했어라. The teacher said that word were.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언제 말하죠? 써있는 문장. 현재 말하죠? 그렇죠. 누가 언제 뭐 했다고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다고. 그래서 얘가 said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왜? 뭐기 때문에? 그렇죠. historical fact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The teacher said 그대로 that the world war second. The second world war ended in 1945. 그 다음에 practice makes perfect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속담, 격언, 영어로 뭐라 그래요? saying 또는 proverb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원래 써 있는 식
그대로 쓴다 했으니까 뭐 리사 톨드가 되더라도 리사 톨드 미 that practice makes perfect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뜻의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속담이죠. 격언이죠. 그 다음에 the scientist said 로 바뀌지만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 지구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 그렇죠.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라는 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cientific fact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되겠죠. The scientist says.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요. 뭐 오늘 아침에 뭐 들은 내용인데,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5월부터 9월까지 뭐가 된다? 그렇죠. 여름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뭐 한 5도 정도 되는 건 보통 정도의 여름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빨리 아이슬란드 이런 데로 이민 가네요. 거기도 근데 장난 아니던데. 뭐 그런 데 있잖아.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데 있는 나라들 지금 원래 평균 기온이 22도 정도 된대. 원래 옛날에 작년에 이맘때 8월 초순에 22도 뭐 23도 이랬대. 근데 지금 거기도 뭐 30몇도라는데. 도대체 인간들이 뭔 짓을 한 거지? What have we do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father said 네요. My father says that London is the capital of England.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현재 말했는데 과거에 말하더라도 런던이 영국의 뭐다라는 사실, 영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팩트죠, 팩트.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at the London is the capital of England. 그래서 capital, 여기의 뜻은 뭐? 수도 이외에 뭐? 그렇죠, 자본금. 그렇죠, 자금. 그 다음에 뭐? 자, 일단 좀 현대 캐피탈 2번 뜻이죠. 현대 자본금. 현대 자본금 이러지 왜?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쓰는 건가? 쓸데없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 행성이 태양보다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행성이 태양보다 크다는 게 뭔 행성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상 뭘 것 같다. Scientific. 팩트죠. 그래서 놀랐던 건 과거지만 I was surprised that the planet is bigger than sun. 그 다음에 그녀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 언제? 뭐야?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 언제? 과거죠.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건 뭐? 마찬가지 1번하고 똑같이 뭐? Scientific fact죠. 그렇죠?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디그리라는 단어도 종종 많이 나옵니다. 디그리. 디그리는 여기서는 뭐? 도. 그니까, 자, 눈금을 보고 얘기하는 건 눈금. 이게 센티미터라도 디그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도. 근데 100이나 있으니까 디그리즈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디그리는 학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Master's degree 하면 박사학위죠. Master's degree, 박사학위. Degree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Degree는 도 또는 학위. 100 degrees Celsius. Scientific fact라서 뭐 과거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시제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saying, proverb 하죠. 그래서 로버트가 과거에 말했더라도 써있는 그대로니까 뭐 로버트 said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렇죠. honest 아니죠. 명사형이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policy의 뜻이 뭐다? 정책, 방책. 그래서 policy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policy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politician이라고 그러죠. politician. politician의 뜻은 뭐? 그렇죠. 정치인이죠. politician이 policy를 만든 거.
politician. 정치학은 뭐였죠? 정치학. 그렇죠. politics였죠. 거기 s가 붙었다고 해서 절대로 복수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줬죠. is very important. politics, 정치학, politics. politician, 정치인, policy, 정책. policy를 만드는 직업을 politician이 가지고 있다. 파생어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뭐 economical, economics, economist, politician, politics, policy. 다음, 그녀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했다. 전체 구조가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T를 쓰는 거고요. 말했던 건 무슨 시제? 그렇죠. 근데 지구가 둥근 건 scientific fact죠.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말했습니다. 나에게 she told me. 그 대절 밑에 scientific fact that the earth is round. She told me that the earth is round. She told me that the earth is round. 나는 언제 배웠어요? 과거에 배웠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라는 것.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건 무슨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죠. 히스토리컬 팩트니까 상관없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나는 과거에 배웠습니다. I learned that Edison invented light bulbs 하든지, the light bulb 하든지. 에디슨 that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제가 예외 맞고요. 이제 화법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법. 그래서 계속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2학기 때 해야 될 거는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더 뭐를 복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과의 관계 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죠? 뭐 when, where, how, why.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그런 얘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동사 used래요. 조동사 used. 이거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거 나오면 이거 말고 뭐뭐에 익숙해지다는 또 뭐였더라? be used to doing이죠. 또 이번에. 그렇죠. 얘는 조동사니까 이때는 또 동사 원형인데. 뭐 이거 말고도 또뭐뭐뭐그 물은 사용된다. 뭐 불을 끄기 위하여 이럴 때는 수동태니까 the water is used to put out fire.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보의 접속사 도래요. 더 말고 뭐 많이 했었죠 이거? 그렇죠.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거 있다. 뜻은 뭐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but 하고 같은 뜻인데 쓰는 but 하고 do를 쓰는 위치는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뭐 though it is hot today,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미친놈이죠. 그렇죠. Though it is very hot today, 비록 오늘 매우 덥지만 I will play soccer. 친구들과 야구, 뭐 축구할 거야. 농구면 또 몰라, 그렇지? 그렇죠. 농구는 시원한 에어컨이 안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농구를 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에어컨이 안 나왔으면 농구를 안 하겠지.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한대요. 관계대명사 what. You should listen to what I'm saying. 뭐 이런 겁니다. You should listen to what I'm saying. 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야만 돼. 관계대명사 what.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관계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 관계사, 관계사. 그다음에 8과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6, 7과 정도까지 중간고사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이 좀 바쁘면 8과까지 갈 수도 있고 나 같은 8과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한대요. 가정법 과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come. 이거야.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가 뭔 뜻이죠? The more you eat,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
The more you eat.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 The more you eat, better. 이게 한 문장이네.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 그래서 더 할수록 더 한다.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많이 네가 먹을수록 더 너는 살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걸 만약에 몰랐다. 이거와 같은 뜻이죠. If you eat more, you, so you will be better. 이거와 같은 뜻이다.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He said to me, I'm angry at Sam. 그가 언제 나한테 말했다? 과거에 나한테 말했는데 말할 당시에 나는 언제 쌤한테 화가 났다? 그렇죠. 말하던 그 당시. 그렇죠. 말했던 순간과 화난 순간은 어떤 순간? 같죠. 그렇죠. 과거에 나한테 난 지금 쌤한테 화났어. 그러면 he 자 이거 A에게 B를 말했다잖아 이번. 그렇죠. A에게 B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he told me that. He told me that. 그가 나,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자꾸 틀리는데요. 여기 지금 뭐로 바꾸느냐. A에게 B를 말하다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땐 speak AB야, tell AB야. say AB야. tell AB란 말이야. 됐습니까? 간접 목적어 이 부분이 뭐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수여 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하다 할 때 쓰는 말하다는 남 다른 거 하나도 못 쓰고 tell밖에 없단 말이야. tell AB. 그래서 여기에 tell로 바뀌는 겁니다. 지지마스 폴도. 직접 화법에게 say to 누구 누가 어땠어 이런 표현. He said to me, I'm angry at Sam. 그가 나한테 말 과거에 나한테 말했다. 는 A에게 B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돌려줘. 어쩌라고? 그래서 이거 이 문제 보고 와. He told me that he was 그렇죠. He was angry at Sam. 맞았기 때문에 He told me that he was angry at Sam. 그럼 2번 She said to me, I have been moved by his speech. 오케이. 그래서 명인 She She told me that moved by his speech. 그래서 moved의 뜻은 어? 이 문장이 뭔 뜻인 것 같아, 주민? 이 문장이나 이 문장.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무브드의 뜻이 여기서는 같은 말이 뭐다? 터치드하고 같은 뜻이죠, 터치드. 터치드, 무브드. 전부 뭐 받은? 감동받은이었죠, 감동받은. 무브드가 꼭 무브가 꼭 이동시키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수동태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도 지금 나는 감동당했다. I have been moved. 감동받았다. 뭐에 의해서 그의 연설에 의해서 그녀가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왔어 이런 얘기죠. She said to me, I have been moved by his speech. 그래서 무브드는 터치드로 바꿀 수 있고 감동받은 이라는 뜻도 있다. I have been moved. 난 감동받았어. 나는 이동, 나는 옮겨졌어가 아닙니다. 이거 난 감동받았답니다. 난 이동되었다가 아니고 난 감동받았다. 그의 연설에 의해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ld me니까 여기에 had been moved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얘들 시험 중에 많아지고요.
다음 문장을 직접 합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을 말을 써라. Tom said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that weekend. 그래서 Tom이 언제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죠. 그가 뭐 한다고 말했어요? 친구 방문하고 싶다죠, 그쵸? 그가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원한다. 무엇 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의 친구 방문은 언제 방문하고 싶대요? 그 주말에 말이죠. 그날 주말 그때 그 당시 말했던 그 당시 주말에 말이죠. 말하던 당시의 주말에 친구 방문하고 싶다 말했어. 오케이. 그래서 명인 어떻게 하면 될까? 프렌즈 그 다음 뭐라고? That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told me that they had lived there for a long time. 그들이 언제 나한테 말했어? 과거에 나한테 말했죠? 뭐를 말했습니까? 말한 내용. 그들이 뭐 했었다? 살았었대죠. 어디에? 거기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오래 살았다고 말했어. 오케이. 그래서 they lived here for a long tim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told me that she was afraid of those spiders. 그녀가 언제 나한테 말했어? 과거에 나한테 말했죠. 그녀가 언제 과거에 저 거미들이 무섭다고 말했죠. 그녀가 과거에 나한테 말하기를 그녀가 과거에 저 거미들을 무서워했었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명인 She is afraid of those spiders. 오케이, 채점. 잘 모르겠다. 오케이, 지금 1번, 2번, 3번이 틀렸죠. 자, 화법. 화법은 일단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이 화법 수업했을 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뭐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을 전환할 때 그는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다. 이거 무슨 화법이야? 그는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다. 이거 무슨 화법이야? 간접 화법이죠. 그는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바꿔. 내가 방금 말한 거. 그는 누가 배고프다고 말했다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는 짜다운표 누가 배고프다고 말했어? 만약 나 배고파 이랬겠죠. 그는 나 배고파라고 말했어. 이게 직접 화법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간접 화법이고 직접 화법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어. 뭐가 직접 화법이고 뭐가 간접 화법인지 일단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될 것처럼 막 써놨는데요. 세이는 세이로, 세이지만 케이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어떤 다음에 대조를 연결한다, 뭐. 이거 다 옛날에 배운 문법들이야. 자, 일단 세이는 세이로 그대로 바꾼다. 왜? 세이는 쌍따옴표 써도 세이 쓰고, 그 다음에 세이가 좋아하는 구조가 뭐였어요? 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건 세이 대절이죠. 그러니까 세이가 써있으면 그냥 세이 대절.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화법 정하는 거. 근데 Say to 뒤에 보통 뭐가 나와? Say to me 이거 나오죠. Say to me 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나와. 그러면 Say to 뒤에 me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A에게 연접합으로 바꿀 때 A에게 B를 말하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tell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tell AB의 구조를 쓸수 있는 건 tell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단 뭐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세요. Say to는 tell로 바꾼다. Say는 Say 그대로 쓴다. 근데 이걸 꼭 외워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동안 내가 수업에 좀잘 따라오는데 왜? Say to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Say to me 쌍따옴표 I am 형글이기 때문에 그는 나한테 뭐가 어떻더라 A에게 B를 말했다고 바꿀 수밖에 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대절. 대절을 왜 바꾸냐? 대절이 누가 뭐뭐 한다나
는 것을 만드는 거 대시니까 당연히 대수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뭐 선단동사의 시제고 H시키라 그랬는데 따도 못해 따도 이것도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외울 게 아니고요. 그는 그가 배고팠다고 말해. 우리는 한글은 시제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오지만 뭐 방금 얘기했던 그는 그가 배고팠다고 말했다. 그럼 그가 말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배고프다고 말했던 것도 무슨 시제야 되겠어? 그때는 과거겠죠. 근데 이거를 직접 합법으로 바꿨을 때는 그는 나는 배고파. 무슨 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제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됐습니까? 외울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인칭도 뭐, 알맞게 바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맞게 바꿔요? 해석을 해서 말이 되게 바꾸란 말입니다, 이거. 어? 그래서, she said, I'm tired.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 피곤해. 라고 말했다. 를 바꾸니까, 그녀는 그녀가 피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this는 that로 these는 those로 하라고 했는데요. this morning 뭐야? this morning. this morning 뭐? 그치?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럼 오늘 아침에라는 말이 들어있는 간단한 말을 뭐 만들어 보면, 그녀는 나는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어. 라고 말했다. 이게 되겠죠? 그녀는 오늘 아침에 난 빵을 먹었어. 라고 말했다. 이게 뭐예요? 직접 화법이죠. 그럼 내가 방금 말한 거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녀는 나는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어 하고 말했다를 간접화법으로 보면 그녀가 오늘 아침이 아니고 뭐였어요? 그날 아침에게도 그날 아침에 그녀가 그날 아침에 빵을 먹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은 그날 아침은 뭐야? that morning이라고 that morning. 그러니까 this는 that 되는 거고 뭐 this도 동사가 될 거고 here를 대어로 꼭 해야 돼. 수학 공식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했어. 왜 그러면 here는 대어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녀는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라고 말했어. 그녀는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말했어. 직접 바꾸죠? 이걸 간접 바꾸면 그녀는 그녀가 거기서 기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거기가 될 수밖에 없죠. Here는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Today, 오늘이죠, 오늘. 그쵸? 나 오늘 뭐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라고 그냥 말했다. 이거를 나는 오늘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 그녀는 그날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That day, that day. 그다음에 tonight도 마찬가지. tonight은 오늘 밤이니까 that night, 그날 밤에. now도 then이 될 수밖에 없다. 왜? now는 지금이고 then은 그때죠. 그럼 나는 지금 책 읽고 있어. 그녀는 그때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버도 비포가 된다. 이거 좀 어렵다 했습니다. 어버 비포. 왜냐? 우리말로 둘다 보기 때문에 전해이기 때문에. 근데 어버는 콕 찍어 전해라 그랬고 비포는 덩어리적 전해라 그랬어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얘기했었습니다. 10 days ago. 10 days ago. 이렇게 쓰죠. 10 days ago. 무슨 10 days ago. 열흘 전에죠. 열흘 전에. 그렇죠? 그러면 열흘 전에 그러니까 그녀가 나는 열흘 전에 그 남자애를 만내 남자친구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과거보다 더 전에가 되는 거죠. 뭔가 10 days before가 막 들어올 수밖에 없고 10 days before 열흘 이전에 그녀가 말했던 것보다 열흘 이전에 얘는 조금 더 여러분이 익혀야 될 거고 어쨌든 얘는 외워서 주시고요. 얘가 쌍따옴표에 있는 겁니다. 얘가 쌍따옴표에 있는 게 쌍따옴표 없는 거로 갈때 이렇게 되고 반대로 쌍따옴표 없는 게 쌍따옴표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yesterday가 뭐예요? 어제죠, 어제. 나 어제 배탈 났었어. 나는 어제 배탈 났었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게 쌍따옴표 안에 있는 표현이죠. 꺼내면 그녀는 그 전날 배탈 났다고 얘기했다. 그 전날 뭐가? The day before가. Previous day다. Tomorrow, 난 내일 소풍 갈 거야. 라고 그녀가 말했다. 바꾸면, 그녀는 그 다음날 소풍 갈 거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의 뜻을 잘 익혀야 된다. 뜻을 잘 익히고 해석이 되어야지, 단문 해석이 되어야지만 잘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봅시다. 탐이 말했습니다. 그가 원했다고, 뭐, 친구를 방문한 거, 그날, 그 주에. 그럼 그, 탐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 나는 친구를 이번 주에 방문하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 방문하고 싶어. I want to visit. 누구의 친구겠어? My friends겠죠. I want to visit my friend. 난 친구들을 방문하고 싶어. I want to visit my friends. 그 다음에 어느 주말에? 이번 주말에 이랬겠죠? This weekend. I'm sad. I want to visit my friend. 난내 친구들을 방문하고 싶어. 이랬겠죠. 그가 그의 친구들을 그날 그 주말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바꾸면 나는 이번 주말 친구들 방문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하는 걸로. 그 다음에 they told me 그들이 나한테 말했어. They told me they had lived there for a long time. 그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러면 그 당시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상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했다. 이거를 내가 그 대화의 순간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이랬겠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래 살았다가 돼야 되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래 살았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e have lived here for a long time. They said to me, we 우리는 여기 오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거기서 오래 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She was afraid of those spiders. 그녀가 저 거미들이 무서웠다고 말했죠. 그럼 그녀가 말하고 뭐라고 얘기했어? 난 무서워 그랬겠죠. 난 무서워. 나 언제 무서워? 나 현재 무섭다 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거미가 아니고 뭐? 이 거미겠죠, 이 거미. I am afraid of these spiders. 이렇게. 됐습니까? 화법. 화법은 해석, 인칭 대명사 바꾸는 것은 인칭 대명사가 정확하게 뭐 he냐 이게 she가 돼야 되느냐 뭐 아니 she가 되는 게 맞지 she가 I가 돼야 되느냐 you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 I가 she가 돼야 되느냐 뭐 you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잘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그럼 C는 어떻게 할 거냐? C는 문제는 풀면서 지금은 C 문제는 전부 다 무슨 화법입니까? 직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 한 다음에 간접 화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되겠죠. 이거 배우는 거니까. 일단 수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아요라는 것을 말했다. 이거죠? 아 근데 지금 써 있는 건써 있는 건 직접 화법인데 직접 화법은 간접 화법을 장모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수잔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Suzanne said that I don't do business that way 하면 안 됩니다. 아, this way? 지금 문제를 잘 파악 못하고 있어 지금. 자, 지금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죠. 근데 답에 써야 되는 건 무슨 화법이야? 간접 화법으로 쓰란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먼저 써보세요. She said 쌍따옴표 써서 문장을 먼저 작문을 보겠습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I don't do business this way 이렇게 했죠. 이게 직접 없습니다. Susan said, I don't do business this way. 나는 don't do business this way.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화법, 아까 직접 화법으로 얘기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답지에 필요, 써야 될 간접 화법 바꾸면 어떻게 될까? Susan, 자, 이거를 told로 바꿔야 됩니까? told로 바꿔야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누구에게가 없죠? 그러니까 said, that, 수자는 안만 길어봤자 she
이렇게 바뀌는 거죠. 수잔 said that she didn't do business that way.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방금 전까지 화법 전환하기 전까지 뭐 배웠습니까? 우리가 일치라는 걸 배웠죠. 일치. 맞습니까? 일치를 배운 이유가 뭐다? 여기에 said다 말이죠. 여기에 said다, said다, 그러면 여기 뭐 don't do가 뭐가 되었다? didn't do가 돼야 되겠다. 그는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수자는 그녀가 저런 식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것도 직접 화법으로 먼저 읽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보고서 오늘 밤에 끝나요, 끝낼게요 라고 말했다를 직접 화법으로 하면 he said to me죠. he said to me. 예, 나는 끝낼게요. 이렇게 해도 나는 끝낼게요. I will finish this report tonight. 이렇게 해도 I'll finish this report tonight. 그러면 이번에 A에게 B라고 말했다죠. 그러니까 he said to me가 아니고 he told me that who will finish? He will도 아니고 he would finish. 시제 일치하는 거죠. 아까 배웠던 finish. 그 다음에 this report가 아니고 that report. 그 다음에 오늘 밤에가 그날 밤에로 바뀌죠. 그날 밤에 that night. 그래서 he said to me는 he told me로 바뀌죠. 그 다음에 that he will finish는 will finish는 would finish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this report는 that report. tonight은 that night. he told me that he would finish. That report, that night. 그날 밤에 그 보고서 끝낼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will이 would로 CJ, 얘도 마찬가지 CJ 일치가 일어나고 있고 인칭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set to told로 바꾸고 있고 tonight은 that night 바꾸고 있고. 일단 그래서 3번 헨리는 나는 내일 일하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일단 직접 화법 헨리 said 쌍따옴표죠. 헨리 said 쌍따옴표. 난 일하러 안갈 거야. 나는 안갈 것이다. 줄여서 쓸까요? I won't go to work. I won't go to work. 언제? Tomorrow. I won't go to work tomorrow. 그러면 이번에 헨리 톨드입니까? 말 듣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said를 그대로 가죠. He, Henry said that who 누가 안갈 거란 말이야? He가 would not 거죠. wouldn't 하면 되겠죠. wouldn't go to work. 그 다음 내일이란 말은 그 다음 날로 바뀌겠죠. 그 다음 날 the next 또는 the following day. Henry said that he wouldn't go to work next day,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일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세미는 그에게 직접 말한 걸로 해볼까요? 그에게 그녀가 그때 바쁘다고 말했다를 직접 바꾸면 나는 지금 바빠 라고 말했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나 지금 바빠를 그녀가 그때 바쁘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누구누구에게 뭐뭐라는 것을 말했답니까? 그냥 뭐뭐라는 것을 말했답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했다죠? 그러면 전달 동사는 뭐? 그렇죠. 그럼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Sammy told him that. 자, 지금은 간접화법이죠. She was busy. 지금이 뭐로 바뀐다? 지금이 그때로 바뀌죠. 그때가 뭐예요? then이죠. Sammy told him that she was busy then.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Sammy
Send to him. I am busy now.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 지금 바빠. She was busy then. 그녀가 그때 바빴다고 말했다. 자, 토니는 그가 전날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앞으로 한글로 써볼게요. 토니는, 나는 전날, 어제, 전날, 어제죠. 어제 아팠어. 그렇죠? 라고 말했다가 되는 거죠. 그니까, 그럼 일단 간접화법으로 먼저 쓰겠습니다. 간접화법. 누구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Tony said죠. 간접화법입니다. That 그가 아팠었죠. He had been sick이죠. 왜 had been sick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전날 통째로 외워야 되죠. 이거 the day before. 그 전날 the day before. 이건 통째로 외워야 돼요. The day before. Tony said that he had been sick the day before. 그럼 이걸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일단 Tony said는 그대로 쓰이겠죠. Tony said.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서 I am이 아닌 거죠. I was sick 어제 yesterday 이렇게 말한 거죠. I was sick yesterday. 어제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시제일치를 배운 다음에 이거 화법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로 가고 있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고 있죠. I는 h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the day before yesterday의 관계. 어제 그 전날 됐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그쵸?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무리하네. 맞아 하죠 뭐. 왜? 싫어? 뭐 맞아 하는 거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그 요 뒷부분 알죠? 우리가 방금 뭐까지 풀었어요? 포커스 90까지 했죠? 여기에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 알죠? 포커스 86부터 포커스 90까지는 숙제 풀어보세요 제발. 오늘 가서 복습하면서 오늘 틀렸는 것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는 부분 있죠?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별표 채워갖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과 보고 나서 최대한 빨리 포커스 90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네, 다 했습니까? 네, 그거 하고 좀 하나 하고. 자네도 마찬가지. 네. 벌써. 저 테이블 위에 있어. 미니엄 써있어. 그리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